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내 이빨 어떡해? 상어 가족의 이빨이 썩었어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우,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그리고 누나 상어가 이빨이 많이 아픈가 봐.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누나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야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누나 상어 많이 아팠죠? 사탕이나 젤리처럼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누나 상어. 친구들, 우리 누나 상어를 빨리 치료해 주자. 그럼 이제 치료하러 들어갈게요. 크게 아 하세요. 아...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갈아내자. 아야야야. 못된 세균이잖아. 누나 상어, 조금만 참아요. 세균 무찌르기 성공! 누나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이 검은 가루들을 씻어내자. 입안 청소 끝! 이제 이빨에 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하얗게 메꿔보자. 마지막으로 파란 빛을 쬐어서 딱딱하게 만들자. 충치 치료 끝!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누나 상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누나 상어 충치 윙윙 윙, 윙 뾰족한 드릴로 제거 끝!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야, 아이고. 아야, 아야, 내 이빨 너무 불편해.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할머니 상어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이빨도 쉽게 빠지고 또 새로운 이빨이 빨리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시작해볼까? 정확한 치료를 위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새 이빨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네요. 이빨이 다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대신 그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운 틀니를 맞춰드릴게요. 할머니 상어, 어떤 틀니가 마음에 들어요? 반짝반짝 알록달록 보석 틀니가 좋아요. 너무 눈부셔. 아무래도 보석 틀니는 안 되겠어요. 이번엔 뱀파이어 틀니로 해볼까? 뱀파이어 할머니다! 송곳니가 너무 무서운걸. 안 되겠어. 역시 뾰족뾰족 튼튼! 상어 이빨 틀니가 최고야! 새로운 틀니 맞추기 성공! 할머니 상어 뾰족뾰족뾰족 튼튼한 새 틀니 끼웠다! 할아버지 상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윗니 아랫니가 한 개씩 빠져 있군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상어. 새 이빨이 자라기 전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이빨이 빠져있는 자리에 새 이빨을 심어주자. 먼저 치료할 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자. 주사 안 맞을래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드릴게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따끔. 주사 끝. 앞으로 치료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빨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잇몸에 구멍을 뚫어주자. 마지막으로 새 이빨을 구멍에 박자. 우와, 새로운 이빨이 참 잘 어울려요. 할아버지 상어 빠져있던 이빨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이빨이 모두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이빨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하자. 안녕.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